P&G 회사의 굽타 회장은 가장 큰 자본은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어느 조직 공동체든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합니다. 특히 역사의 혼돈 속에서 우리 며칠 있으면 대통령 선거가 우리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특히 지도자의 역할이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기를 만날 때 또는 난국일수록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결단력 있는 지도자를 국민은 요구하게 됩니다. 미국의 케네디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전임 대통령에게 찾아가서 자문을 구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되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조언을 해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전임 대통령이 하는 말이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결단입니다. 국민은 우유부단한 지도자를 따르지 않습니다 라고 하더랍니다. 맞습니다. 지도자의 소신, 확실한 철학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는 이때에 우리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좋은 지도자가 이 땅에 뽑혀서 국민을 사랑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뽑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지난 역사를 보면 좋은 지도자를 만났던 시대에는 나라도 흥하고 백성도 평안했습니다. 반대로 잘못된 지도자를 만났을 때는 고난을 당하고 근심이 있고 또 나라도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특히 지도자는 세 가지 소리를 반드시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는 양심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양심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유일한 선물입니다. 또 하나는 역사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한 시대를 살아가는 역사의 주인공들입니다. 우리들이 살다 간 이 발자취는 우리의 후대들에게 물려줄 역사의 유산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양심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역사의식이 깨어나는 겁니다. 이 역사의 혼돈 속에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실감하게 됩니다. 특히 지도자는 외교, 안보, 또 통일, 경제에 이런 기둥을 잘 세우고 국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해야 하며 더 나아가 핵폭탄이 언제 날아올지 모르는 이 남북 대치 상황에 있는 우리는 이 국가관이 분명한 지도자를 뽑아야 합니다. 전 지난번에 미국에 갔다가 워싱턴 DC의 알링턴 국립묘지를 갔습니다. 그곳에는 무명 용사의 묘가비가 있습니다. 6.25 때 수만 명이 이역만리 한국으로 날아와서 꽃다운 나이에 수많은 병사들이 전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도 찾을 수가 없어서 무명용사의 묘라고 하는 이름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참전 기념비 밑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나라를 위하여, 전혀 만나본 적도 없는 백성들을 위하여 우리는 부름을 받았노라. 그 묘비에 있는 글입니다. 이 비문을 읽어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 막 전율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를 지키다가 죽어간 저 무명용사의 묘지를 바라보면서 당신들이 이렇게 죽었기에 지금 내가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마음으로 하면서 묵념을 하고 눈시울을 적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통일을 준비해야 할 같은 동족끼리 가장 무서운
핵으로 위협을 받고 있고 밖으로는 주변국들로부터 영토의 갈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일본은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어린아이들 교과에서까지 역사를 왜곡하고 있고 이번에도 한반도의 위기설을 가지고 오두방정을 떨면서 그저 아주 조장을 시키는 야비한 짓을 하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 중국을 보세요. 만리장성까지 늘려서 우리 영토인 고구려까지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우리 통일되면 찾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사드 문제로 경제 보복을 하면서 비열하게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웃이면서도 우리가 약할 때는 적으로 돌변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힘이 없으면 오늘의 동맹이 내일의 적이 되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우리는 경제적인 힘, 국력의 힘, 안보의 힘을 길러야 되는 겁니다. 여기 이스라엘을 보세요. 작은 나라이지만 중동에 300대 1의 숫자 인구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을 건들질 못합니다. 미국도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의식하잖아요. 이것이 힘의 논리입니다. 힘의 논리. 우린 내가 태어난 대한민국, 내 조국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36년 동안 나라를 빼앗겼고 여러분 6.25 전쟁으로 황폐되었던 이 나라가 수십 년 만에 수십 년 짧은 기간에 세계 경제 11위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 민족이 얼마나 뛰어난 민족인지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요 국민의 저력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생명의 울타리입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양이 울타리 안에서 보호를 받고 평화를 누리는 것처럼 우리는 내 조국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보호를 받고 평안한 삶을 누리고 있음을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쪽에도 개인의 성공 출세, 가정의 행복, 기업의 번영 모두가 나라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애국자들이 민족 우리의 목숨을 초계처럼 바친 것은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알았기 때문에 생명을 바친 거예요. 자유와 평화가 있는 내 나라 내 조국을 우린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내 나라 내 조국에 대한 이 국가관이 있어야 되고 정체성이 분명해야 이 나라가 바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가 아무리 발전한다 할지라도 이념이 흔들리면 그 사회와 국가는 무너지고 만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하만의 음모로 유대민족이 위기에 빠졌습니다. 유대인으로 포로로 잡혀온 그 시대에 에스더란 여인이 있었습니다. 외모가 뛰어나서 일약 왕으로 발탁이 되었어요. 이때에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개가 이 에스더에게 하는 말입니다. 나라가 위기에 있을 때 너 하나만 편하게 살겠다고 안주하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라도 이 민족을 살릴 거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의 가정을 망하게 할 거다. 너에게 오늘 왕후의 축복을 주신 이거는 바로 이 역사의 고난과 위기, 이 어려운 이때를 위해서 너에게 이런 축복을 준 것이 아니겠느냐. 그때에 에스더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 금식을 하며 기도해 주세요. 나도 3일 동안을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유대민족의 위기에서 역전을 시킨 사건이에요. 여러분 자기 안위를 버리고 목숨까지 담보로 내놓는 이 에스더의 민족정신, 절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 민족 정신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국가의 이익이라고 하면 미국 같은 데 보세요. 여야가 따로 없어요.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는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딱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우뚝 설 축복받은 민족, 지금은 갈등이지만 언젠가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그런 민족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은 따라합시다. 민족의 정체성. 우리 그리스도인은 민족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오늘 에스더 4장 13절 14절 우리 본문을 같이 읽어봅시다. 모르드개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오늘 이 역사에서 이 좋은 자리를 얻은 것이 바로 이 위기에 있는 이 민족을 구하라고 주신 것인 줄 네가 그걸 알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유대민족의 위기 멸망의 위기에 놓여 있을 때에 모르드개는 에스더에게 민족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겁니다. 지금 유대민족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너 혼자 편히 살겠다고 민족의 위기를 외면하지 말아라. 내가 지금 왕후가 된 것은 바로 이때 이 위기 이 난국을 위하여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라는 거예요. 위기에 처한 민족을 구하라고 주신 축복임을 알라는 겁니다. 모르드개는 에스더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목적 정체성을 분명하게 제시했어요. 이때를 위함이라. 이때를 위함이라. 우리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게 좋은 조건이 있다면, 내게 높은 지위가 있다면, 내게 남보다 나은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만을 위해서 주신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난이 오면 나를 찾아라. 축복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찾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삼손에게 힘을 주셨어요. 이것은 나라를 구원하고 위기에서 건지라고 주셨는데 그 힘의 목적을 잘못 사용했습니다. 자기 종욕을 위해서 그 힘을 사용할 때 주신 힘을 도수 뺏어갔어요. 모르드개가 오늘 에스더에게 왕후의 축복을 주신 이 정체성을 알려줄 때 에스더는 자신에게 주신 왕후의 축복의 기회를 민족을 위해서 사용하기로 결단을 했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이것은 망하는 길이 아니라 너도 살고 민족도 살는 함께 사는 길이었습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생명과 나라의 생명을 동일시했어요. 그래서 에스더 7장 3절에 보면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자기 생명과 민족의 생명을 동일하게 봤어요. 민족이 멸망한다면 나도 죽음을 각오하겠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 성도는 천국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라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라를 위해 여러분 기도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역할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나라를 위해 평생 헌신했던 우리의 스승인 김구 선생이 있습니다. 그 김구 선생이 한 말이에요. 할 일을 찾는 백성은 흥하고 원망을 찾는 백성은 망한다. 나라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찾는 자가 애국자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애국자라는 거예요. 나에게 남다른 은혜가 있다면, 남다른 축복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걸 생각하는 것이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민족을 생각하면서 거리에 주저앉아서 한없이 울었어요. 예레미야가 그러했고 바울이 그러했고 모세가 그러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도중에 백성들이 범죄를 했어요. 하나님은 진노하면서 이 백성을 멸망시키겠다고 할 때 모세가 앞으로 나가면서 하나님, 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내 백성을 멸망시킨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멸망받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몸을 담보로, 생명을 담보로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겠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이방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민족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생명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느라고 고백하잖아요. 진정한 신앙인이란 자기 조국을 사랑하는 애국자예요. 여러분, 3.1운동을 돌아보세요. 3.1운동을 주도했던 33인이 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입니다. 그 당시는 기독교 전체 인구가 30만밖에 안 됐어. 30만밖에 안 될 때 여러분, 독립운동을 주도하며 나갔던 게 기독교인이었어요. 기독교인은 나라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지금처럼 국가관이 흔들리고 정체성이 잃어가는 위기에 우리는 다시 조국을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 이런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이 정체성을 깨달은 에스더의 반응을 보십시오. 오늘 반응, 오늘 에스더 4장 1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너 혼자만 안주하면서 살려고 하지 마라. 너에게 왕의 축복을, 왕후의 축복을 준 것은 이 난국과 위기를 만난 이 민족을 위함이 아니냐라고 할 때에 에스더의 반응이에요. 외면할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왕 앞에 나가 죽으면 죽으리라, 민족을 구원하러 나가겠다는 거예요. 민족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에스더는 유다 민족의 멸망의 위기에 놓였을 때 3일을 금식하면서 저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개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자기도 3일을 금식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면서 왕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왕 앞에 나가서 오늘 에스더 7장 3절에 보면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감히 왕 앞에 어떻게 나가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명과 민족의 생명을 같이 보는 거예요. 민족의 멸망이면 나도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 결과 위기에 있던 유대민족을 살린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애국이 없습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 속에 기적이 있습니다. 기도로서 위기에 있는 민족을 살렸습니다. 히스기야도 그랬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온 나라를 포위하고 저 연약한 히스기야를 의지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그 밤에 날아온 편지를 들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 밤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앗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이 밤이 어떤 밤이에요? 이 밤이. 이 밤이 어떤 밤이에요? 지금 주 아수르 군대가 모욕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위협하고 멸망의 위기에 있던 그 밤에, 그 밤에 기도하던 밤이에요. 기도하던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18만 5천 명을 다 쓸어버렸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손도 대지 않았는데 송장이 되어서 18만, 여러분 18만 5천이 얼마인 줄 알아요? 중랑구 인구가 42만이에요. 중랑구 인구의 반이 죽었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놀라지도 않네. 손도 대지 않고 눈을 멀게 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죽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 밤이 어떤 밤입니까? 기도하던 밤이었어요. 여호사밧 왕도 그러했습니다. 여락권이 쳐들어왔을 때 군사력을 동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대적할 힘도 없습니다. 어떻게 싸워야 할지 방법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역대하 20장 15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이 연합군 때문에 이 전쟁이 이기고 지는 것은 너희의 군사력이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승패가 하나님 손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압니까? 나라가 어려울 때 그들은 먼저 기도했습니다. 기도로 승부를 걸었습니다. 기도로 정면 돌파했던 겁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주님이 크게 보이고 문제는 작게 보인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주님의 능력은 크게 보이는 거예요. 문제는 작게 보이는 거예요. 기도보다 앞서가지 마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 기도하는 나라는 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강하고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하늘의 권세를 움직이며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존 낙스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민족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존 낙스가 스코틀랜드에 가보면 그런 게 쫙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 메리 여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그 캐톨릭이 핍박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개신교들은 모조리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존 낙스는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저에게 주십시오. 아니면 저의 생명을 거둬가십시오. 생명을 담보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가 기도하던 방은 창문으로 미리 여왕이 머물고 있는 궁전이 보였대요. 그곳을 바라보면서 몇 시간씩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미리 여왕이 중병이 걸렸어요. 이 미리 여왕이 죽기 전에 한 말이,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나는 백만 대군보다 더 무서웠다. 백만 군대보다도 존 낙스가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가 나는 더 무서웠노라고 하면서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존 낙스의 기도를 통해서 스코틀랜드의 수많은 개신교 신자들이 목숨을 건진 거예요. 기도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난국에 기도하는 자가 진짜 애국자예요. 뭐 가서 뭐 태극기 들고 촛불 들고 그것만 애국자인 줄 알아? 진짜 이 나라 이 민족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세울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 나라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오늘 에스더 7장 10절에 환경의 역전성을 줬어요. 하만이 모르드기를 죽이려고 만들어 놓은 나무에 오히려 하만을 달아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위력입니다. 기도하면 다시 해봅시다. 주님이 크게 보이고 문제는 작게 보인다. 할렐루야. 이 시대에 에스더와 같은 나라를 위한 기도가 지금 필요한 때입니다. 나라가 없이는 개인의 행복, 희망, 번영도 없습니다. 내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번 대통령을 뽑는 이때에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하루에 1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혼돈하고 어려운 위기 여러 가지를 극복해야 할 이런 분기점에 와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자들을 세워주시고 이 나라의 희망과 비전이 넘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이 민족이 부강한 민족으로 세계 문적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하나님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